잠깐만. 이 훅은 말이죠. 이 훅의 플로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익숙한 플로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Hey,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24/7 칠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인드셋에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2시간 전에 올라온 따끈한 뮤직비디오를 볼 거예요. 태투입니다. 태투, 6K가 프로듀싱했고, 픽스드, 직소, 원밀, 유어보이 TJ, 니노까지 아주 짱짱한 래퍼들이 여기에 또 다 모였습니다. 태투. 저는 뭐 아시다시피 태투가 없습니다. 태투가 없어요. 근데 제 주변에도 태투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태투가 자기 자신을 또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태국 래퍼들이 또 많은 태국 래퍼들이 태투를 많이 하죠. 거의 태투 안 한 래퍼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로 정말 태투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문신, 태투가 10여 년 전만 해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태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좀 그런 시선들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특히 또 힙합에 있어서는 또 이 태투는 좀 함께하는 문화 중에 하나죠. 특히 웨스트코스트 래퍼들이 또 이 태투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죠. 멕시칸, 치카노 갱 이런 래퍼들, 올드 잉글리시 글씨체로 된 태투들 있지 않습니까? 가사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혹시 모르죠? 요즘에 제가 너무 빨리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바람에 사실 시간이 많이 없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빨리 찍는 편인데 제가 업로드 된 후에, 리액션 비디오가 업로드 된 후에 가사가 노출이 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단순한 저희 또 감각으로, 동물적인 느낌으로 비디오를 본 소감들을 쭉쭉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투 한번 보죠.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잠깐만. 이 훅은 말이죠. 이 훅의 플로우를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굉장히 많이 익숙한 플로우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DJ 부다도 있어. 이거 완전 그 자동차 드라이빙 하는 드라이빙 뮤직이다. 그쵸? 딱 이거예요. 지금 차도 로우라이더 차량이 나왔잖아. 오! 마인드셋 음악 중에 제일 좋다. 아, 저는 이런 음악 한 번은 좀 만들어줬으면 싶었는데 해줬네요. 오우. 방금 자만 YB 같은데 맞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YB도 태투가 많은 듀오잖아요. 피처링에 YB도 참여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의아하네요. YB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브가 이거 딱 그거 아시죠? 이렇게 크랩핀 워킹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바이브의 음악이에요. 직소 오랜만에 봅니다. 직소. 오. 오, Uboy TJ 벌스가 엄청 시작이 좋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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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저 유어보이 TJ 솔직히 벌써 듣고 막 엄청 나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막 와, 끝내준다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와, 이 곡에서는 아, 최강이네. 오! 아, 이거 훅이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아, 뭔가 생각이 자꾸 날라 그러는데 조용히 할게요. 아, 원미요. 아이언 보이.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씨. 저 원밀 음악을 매일 듣는데, 야, 진짜, 여기서 원밀도, 와, 진짜 날라다니네. 와. 오! 야, 니노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니노 벌스도 되게 듣기 좋다.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에요. 태투. 생각해보니까, 태투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더 참여시켜야 될 래퍼가 더 있네. YB 이외에도. 네임엠티도 있잖아요. 네임엠티도 불러야 되는데. 맞아, 네임엠티도 태투에 관한 뮤직비디오가 있잖아요. 여기서 TJ, 유어보이 TJ, 원뮤. 와, 벌써 듣고 깜짝 놀랐어. 와. 아, 저 유어보이 TJ,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TJ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그루비한 느낌으로 플로우를 디자인을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약간 옛날 90년대 바이브에 약간 좀 그런 게, 그런 느낌이 있는? 그래서 TJ 벌스가 좋고, 와, 원밀은. 뭐, 너무 천재적이라서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트랙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훅은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훅 파트를 들어보면, 원래 힙합 음악에서 어떤 유명한 구절이나 어떤 유명한 래퍼들의 그랩 플로우 라인들을 인용하는 느낌들이 많아요. 제가 말은 아끼고 있지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이훅 파트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으시긴 하겠지만 아무튼 저는 뭐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사실 유어보이 TJ 목소리를 듣는 것도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힙합 트랙에 요즘에 유어보이 TJ의 벌스를 듣는 게 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저랩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사를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근데 플로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트랙은 호불호가 갈리는 거는 사실입니다. 대중적인 성공은 조금 거리가 있는 곡이죠. 저 같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아, 기가 막힌 곡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결과물들을 좀 자주 봐줘야 사람들이 힙합에 대한 인식, 그리고 힙합 음악에 대한 퀄리티가 이 정도로구나라는 걸 사람들한테도 인식시켜줄 저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인드셋에 이 곡은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피스. 곰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